굿모닝. 어제 우리가 체크인 할때 9시에 밥 먹는 걸로 밥을 골라놔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빠는 아시안 스타일이었지? 난 장마 스타일. 날씨 좋다. 여행 내내 날씨가 좋았네요. 확실히 성수기여서 그런가 봐요. 좋다, 날씨. 아깝게. 밥 먹는 곳.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테이블마다 이렇게 잘돼 있어. 커트러리라고 하는 게 맞나? 너는 커피랑 바가 주스, 나는 토마토 주스. 와, 좀 우리나라 토마토 주스보다 좀더 짭짤해 단맛이더라고. 케찹 맛나. 무슨 빵이 이렇게 많담? 버터도 갖다 주셨어. 먹어보자. 먹어보자. 따끈해. 따끈할 때 버터를 발라야 돼. 얇게가 잘 자르는 거. 맛있지? 응. 제 고창마 스타일이 나왔는데 죽처럼 생겼는데, 오, 죽이네. 야, 냄새가 완전 고수 냄새 풀풀 나. 맛있겠다. 엄청 익숙한 비주얼인데 냄새는 태국스럽네. 내가 다 넣어 먹을 수 있는 소스 고명도 있고. 오빠 내 것 좀 먹어봐. 샐러리 고수맛. 개운하네. 그치만 식초도 담아. 아, 맛있어. 갑자기 확 샹마 스타일이었어. 너무 맛있어. 대국적이네. 아침 미음에서 똠얌 스타일로 변했다. 여보, 여보께 엄청 근사하다. 떡갈비도 있고. 스티키 라이스? 맛있게 먹어. 맛있다. 이거 어제 먹었던 그 두부 그 고소한 거. 그러네, 그런 거 같네요. 괜찮아. 뭐야, 거꾸로 썼어? 정말 매번 젓가락을 거꾸로 드는 거. 좀 조용하고 평화로워. 근데 치앙마이 스타일 자체가 좀 독특하다. 완전 도심도 아니고 완전 휴양도 아니고 또 이렇게 조용할까?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라도 주기적으로 났지, 여긴 그 소리도 안 나니까. 차 빵빵, 오토바이 빵빵 소리 한 대도 안 들리고, 새치 죽이는 소리, 막 나무 흔들리는 소리, 물소리 이런 거밖에 안 들려. 너무 평화롭다. 그 말이 끝나기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가? 처음 들었다. 여기도 난다고 하면서. 낮잠을 쿨쿨 자다가 이제 나오네요. 여기 태국 시간으로 1시 반이 넘었어요. 수영하기 좋은 온도네. 저기 잘생긴 남자가 보인다. 말 걸어봐야지. 아니야, 용기가 없어. 역시 그만둘래. 어? 오늘 드디어 뚝뚝이를 타는 거야? 내 인생 첫 뚝뚝이야. 근데 날씨 너무 좋다. 따뜻하고 좋다. 최고다. 와, 저런 골목도 진짜 귀엽다. 너무 고즈넉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아. 올드타운은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냇가? 냇가가 네모나게 둘러싸여져 있는 곳 안에가 올드타운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한 면이에요. 아이는 뚝뚝이를 타러 이쪽으로 한번 걸어와 봤어요. 아, 덥다. 땀 삐질삐질 난다. 뚝뚝 최고야. 아우, 좋아하다. 재밌다. 재밌어? 우리나라 가면 뚝뚝 못하잖아. 가닥 남은 내 앞머리. 북쪽에선 앞머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예. 오쿤카. 땡큐 sir. 땡큐. 오. 6시까지밖에 안 하는 시장. 오, 약간 저런 계단 있는 구조가 동대문 부자재상가 같기도 하고 뭔가. 우와. 와, 웅장한데? 근데 위에 층은 문을 닫은 게가 꽤 있네요. 시장이 엄청 조그만한 손톱깎이 팔길래 하나 샀어요. 내 보기엔 그림이 이게 제일 예쁜데. 59바트. 신기해. 원단도 막 보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오, 여기? 우와, 여기 한번 들어가 볼래? 사람 많은데? 들어가 보자. 네. 뭔가 공룡 모양 튀김을 파는 데인가 봐요. 여기는 밥은 아니고 간식인데 괜찮겠어? 다, 근데 메뉴가 많아서 한번 찍어보자. 연유. 아, 그러네. 난 코끼리. 연유에 찍어 먹고 그런 거 보다. 아, 오케이.
되게 쪽지인데. 아, 그림을 그릴까? 오늘 그림 그리자. 아, 영호. Thank you. 드래곤은 용이잖아. 다이노소어잖아. 다이노소어. 다이노소어. 밀크티를 먹어볼까? 응? 돼지를 달걀에 쑤셔 넣다야. 이건 먹어보자. 더 먹어봐? 먹어보자. 먹고 후회하자. 그래? 여보, 나 좋아, 이런 거. 좋네. 이거 여보 거야. 내가 찍어줄게. 이게 꽃빵 아닐까? 꽃빵인데 그냥 모양이 있는? 와, 오콘카. 이게 밀크. 이게 밀크티. 밀크티. 이게 밀크. 프레쉬 밀크. 약간 노르스름의 우유도. 달걀 들어가 있고, 뭔가 또 고기 같은 것도 있고. 아, 그랬던? 연유 우유야. 그냥 우유 아니야. 맛있다, 밀크티가. 엄청 달다. 근데 뭐 깔린 거 아니야? 간장이라도 먹어봐. 근데 먹어봐봐. 그냥 간이 괜찮은 죽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오콘카. 어, 이거 봐. 이상하게 생겼어. 먹어봐. 따뜻할 때 먹어. 띠는, 띠는. 고마워. 근데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저 기름 철철에다가 설탕 튀겼다가. 맛있다. 어, 맛있어. 엄청 고소하네. 아. 따뜻할 때 먹을 거 일품이네. 땅 뜨거워. 그래도 약간 촐촐해졌던 상태여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막 특별할 거 없는 맛이긴 하잖아. 기름에 튀긴 빵, 면에 찍어 먹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근근하게 다 들어와서 먹으니까 더 약간 극적인 거 같아. 맛을 극적으로 느끼는 거 같아. 아, 맛있다. 근데 원래 약간 연유에 뭐지? 꽃빵 찍어 먹는 거 좋아해서. 어.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연유도 맛있고, 맛있어. 우유가 맛있어, 이 나라가. 아, how much? How much? 나 잔돈 있지. 생화야? 생화 아니지? 아, 생화에서 저런 형광색이 나올 리가. 여기는 꽃시장인가 봐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엄청 좋은 향들이 나요. 우와, 내가 태국의 꽃시장을 와보다니. 대박인걸? 200짜리가 있는데? 먹고 싶은데. 또 어디 가서 어디 있을지를 어떻게 알아? 저 조그마한 거 사볼까? 몰라. 여보는 아무것도 안 사줘. 그리안 먹으면 또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할 거지. 호텔도 못 들어오게 할 거고. 갑밤소. 아, 여보니. 오, 오, 오. 없어. 운전 이렇게 많은데 없군. 그냥 갖고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담아주시네 그래도. 꽝 재밌어. 태국에서 원단 시장에 와서 원단을 사고. 저거를 뭐 만들까? 근데 솔직히 뭘 만들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원단이야. 5시 이후부터는 요 나이트 마켓 갈 건데 아직 문 안 열어서 이 근처에서 뭔가 카페라던가 발 마사지 받을 수 있으면은 들어가서 좀 시간 보낼까 해요. 2시간 받으면은 4시 반이네 지금. 슬슬 그때쯤 마켓 문 열지 않을까? 나도 바지 갈아입었어. 마켓 열리기 전에 여기저기 지금 간단하게 마사지 샵을 봤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좀 저렴한 편? 저렴하고. 어, 한국말 진짜 잘하시고. 우리가 받은 곳이 저기 흰 간판인데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ANT 마사지 저기에서 받은 거거든요.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선데이 마켓에서 노상으로 받았었던 것도 150바트였는데 여기는 실내에서 하는데도 200바트예요. 의자도 리클라이너 의자고 그런데도 그지? 편안하게 잘 있었다 해갖고 많은 금액 아니더라도 팁도 드리고 팁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어. 편안했다용. 근데 거기 있으면 슬슬 열려나? 눌러야 돼. 기다리네. 두리안이랑 망고. 두리안 요거 100바트짜리. 랩 안에서도 냄새가 난다. 식감은 바나나 같다던데? 별로 나쁘지 않아. 아, 냄새 맡아봐 진짜. 아니, 나 맡... 한 번만 진짜로 아무 냄새 안 나. 맡고 있어. 아니야, 맡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 빨리. 진짜로 안 진짜 호랑내 안 나. 어. 진짜 안 나는 편이다. 아, 나도 먹어봤어. 엄청 뭉그러지네.
좀 더 고소한 바나나 같구나. 숨 쉬어 오빠. 아, 숨 쉬고 있어. 아 먹어봐. 아니 근데 아니, 진짜 맛있어. 먹진 않을 거야. 아니 진짜 안 먹어. 아 근데? 좋은 경험인데 먹을만해. 다음번에 먹으라 그러면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정도 두리안이면 호불호 없을 것 같은데? 나 입에서 지금 두리안 냄새나? 아 근데 이 정도 두리안 냄새는 진짜 약한 냄새야. 왜 칼 것 같아 여보는? 아니 이 정도면 괜찮다니까. 근데 왜 먹지를 않냐고. 아 먹기는 싫어. 입을 베리기 싫어. 어머 향긋해. 길거리 망고 무조건 일단 매일 먹었어야 됐어. 아 보일 때마다 사 먹을 걸. 루디마켓은 열긴 열었는데 여기가 음식이 참 맛있고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와봤어요. 여기는 태국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세계 음식 많다고. 그리고 막 맥주 이런 거 마시고 좋다고 하는데 보통 한 다 7시부터 인파가 들끓고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는 지금 다시 20분인데 사실은 거의 4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었어가지고 손님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들어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다 나가세요. 우리는 그냥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좋은데? 앉아있으니까 또? 아직까지 덥다. 그러게. 맥주 1.5리터 대박이다 여보. 300바트 내 따라줄게. 금방 마신다니까. 짠. 짠. 우리 치앙마이 여행 건강하게 마무리해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빨리 뭘 먹어야 되겠는디? 이거 우리 항상 많이 먹었던 크리스피 포크 150바트 그리고 이거는 돼지 피크 피트 소자. 쫀득쫀득하네. 간이 엄청 세게 생겼는데 별로 안 세다. 아, 너무 좋아. 먹으면 해? 미쳤네. 부드럽다. 이렇게 맛있는 걸 마지막 날 알게 되다니. 우리 진짜 술 안 먹고 콜콜 자고 건전하게 건강했다. 고주 망태가 됐었어야 했는데. 원통하다 원통해. 너무 좋다. 한적하니까 더 좋다. 이 그름이 끊기기 전에 한 개 더 갖고 와야 돼. 여보가 다녀올래요? 나중에 애기 임신하고 그러면은 애기 낳고 그러면은 한참 못 보겠죠? 올해 임신이 하고 싶으니까 임신하기 전에 많이 먹으면 좋을 텐데 여력이 된다면 돈으로나 시간으로나 건강하게 임신이 되면 그것도 축복이고 안 거의 안 갔던 애예요. 스스로 안 갔던 것 같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기보다는 참 안 갔는데 왜냐면 집을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기회비용을 여행보다는 다른 데에다 먼저 줬던 거죠. 뭐 그게 되면 카메라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친구랑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왜? 중얼중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응 멘트를 치고 있었지. 뭐 흐름이 끊기기 전에 빨리 사와. 여보 자신감을 가져. 외국인한테 말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되게 크게 느끼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일본 여행이랑 지금 이번에 두 번째 태국 치앙마이 여행을 겪어본 거잖아요.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행 메이트가 든든한 여행 메이트가 생겨서 참 좋더라고요. 내 남자친구.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행 중에 팟타이를 안 먹었어요. 방금 두두가 태국 갔는데 팟타이 한 번은 먹어야지 하면서 뭐 시켰는지 말 안 해주더니 이제 또 하나 찾으러 갔어요. 아마 마라 비비큐 찾으러 갔을 거예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생기고 분위기 막 무르익고 있어요. 맥주 1.5리터는 진즉비였고 이렇게 빨리 비울 줄은 몰랐어. 여보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얼마예요? 치킨 꼬지 100바트. 100바트 이건 뭐야? 이거 3종 100바트.
오, 싸다. 엄청 싸다. 빼줘, 빼줘. 우와, 여보 힘내요. 따뜻할 때 먹자. 한개 입어넣어.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도 팟타이도 먹지? 알았어, 알았어. 소스가 같이 먹어. 맛있어. 70바트 밖에 안 하네. 싸. 70? 아, 난. 올해도 건강하자. 행복하고. 행복하고. 짠. 가보자 하는 거 다 재밌게 잘하죠. 싸우지 말고. 아니,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게 노력하자. 아, 한번 짠. 배려, 배려, 배려. 음식 먹을 배도 남겨놔야 돼. 여자는 드라이브가 나눠져 있습니다. 밥 먹는 배 C드라이브. 디저트 D드라이브요? 그럴 때도 있고, 외장하드까지도 있어. 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여보는 울고 싶을 때가 있어? 지금. 90바트에 뭔가 막 시럽 같은 것도 조제를 해주더라고. 먹어보자. 위에 뭔가 쌀 같은 걸 올려주더라. 아,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아이고, 미안해. 맥주를 좀 마셨더니. 미안해. 맛있다. 맛있는데? 뭔가 튀긴 밥 같은 걸 올려놨네. 시럽이랑 만났는데도 망고가 달아. 망고가 더 달아. 응. 뭔가 선데이 마켓에서 먹었던 것보다 조금 더 기대가 돼, 오빠. 더 맛있어 보여, 뭔가. 밥도 따뜻하고, 훨씬. 뭐 연유 같은 걸 팍팍팍팍 뿌려줬네. 먹어보자, 여보. 아니, 망고 빙수에 밥 들어간 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그치? 나도 지금 그거 망고 빙수에 밥 조금 스티키 라이스 넣어준 게 너무 맛있어갖고, 망고 스티키 라이스까지 사온 건데. 오빠, 치앙마이 음식 중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오, 진짜. 망고 빙수. 망고 빙수 밥. 망고 빙수 속에 들어가 있는 밥. 밥이 맛있어. 내가 한번 믿어본다. 선데이 마켓에서 먹은 뒤로는 망고밥 영영 먹을 일 없겠다 생각했는데 믿어본다. 빙수에 들어가는 게 맛있다. 그래도 선데이 마켓 거보다 맛있다. 맛있는 이게 망고가 맛있으니까 뭘 해도 맛있네. 망고 스테이키 라이스. 치앙마이 최고의 음식은 뭐? 망고 빙수에 들어가 있는 밥. 사람 슬슬 많아지는 타이밍인데 저희는 집에 갑니다. 아, 호주 망태가 되고 싶었는데 난 그럴 수가 없어 지금. 아, 맥주 1.5리터 둘이 나눴더니 딱 두 잔씩 나오거든요. 그 두 잔 먹고 지금 잠이 와가지고 미치겠네. 툭툭이다! 툭툭 타고 집에 가자. 잘 잡아야 돼. 마지막 툭툭일 수도 있어. 150 부르셨는데 두두가 아, 100 이라고 했더니 오케이 100 해주셔가지고 대박이다 여보. 멋져. 너무 좋다.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우와. 진짜 차가워. 와, 어제보다 진짜 차가운 것 같아. 진짜. 진짜 차가워. 확실히 오므려. 잘하네. 그래도 하나 배웠네.
조식 먹으러 갑시다. 잘 됐네요. 오늘 조식은 오전 8시. 둘 다 아메리칸이네? 가자. 치앙마이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쉽다. 근데 집에 안 가고 싶을 정도는 아니야.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여기 쉼터 공간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네, 우리. 우와. 여기가 진짜 환상적으로 예쁘네. 여기에서 한번 쉬었어야 되는데, 그치? 아, 햇빛 봐. 진짜 예술이다. 아쉽네요. 여기에 거덜레 작정이었던 거요? 빵은 어제랑 똑같네. 어제 그 추러스 같은 빵 맛있던데, 이었던 거. 그래도 체크를 한 대로 다 주식인 주식.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계란. 계란만. 달걀도 네 가지 종류 다 체크했는데, 아, 달걀은 하나만 된 거죠. 오믈렛이랑 스크램블이랑 후라이랑. 팬케이크 내가 했나? 팬케이크? 아, 그때 거 아니야. 좋아, 좋아. 나 그게 내 거다. 뭐야? 내가 오믈렛이 그리고 내가 소시지 베이컨. 어, 뭐야? 나중에 지금 먹어. 추억이가 내 아침을 다 망쳤어. 추억이의 아침. 소시지 햄 베이컨 다 선택하고 오믈렛으로 한. 저건 내 거. 내가 하면 되나? 나 소시지만 선택했다. 이거 먹어. 이거 탐욕스럽게 생겼지. 저희가 처음에 태국 오기 전에 태국에서 우리나라 샤워 필터기 사용하면 필터기가 진짜 하루도 못 가서 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 때문에 따로 산 것까지는 아닌데 우리 래퍼가 닥터피엘 모델이어가지고 나 이미 사서 쓰고 있는데 이벤트 당첨돼서 닥터피엘 한 세트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님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호환이 안 되는 사이즈여서 못 썼고 여기에선 썼는데 이거 봐봐. 막 태국물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오 좋은 경험이었다 이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깔끔거리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있어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와 무시무시하네. 근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색 변하는 거랑 좀 사뭇 달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좀 노후된 곳이어가지고 필터가 빨리 색깔이 변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뭔가 약간 누르스름, 붉으스름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데 여기는 흑빛으로 어둡네요. 아이고 진짜 잘 놀았다. 원래 필터 색깔이 뽀얀색이 닥터피엘 최고. 눈물이 내리고 간다. 혜민이한테 예뻐 보이지. 눈물 나네. 눈물 겹다 눈물 겨워. 치앙마이를 사랑하나 봐요. 여기 있는 젤리 맛있어. 약간 젤리 같기도 하고 카라멜 같기도 하고 단맛은 덜한. 오픈카 바이바이. 우리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벌써 이거 먹을 생각에 들어있는데 또 출발 지연됐어. 왜 그랬어요? 네. 오늘은 완전 날개쪽이네. 잘 있어 치앙마이. 고마워. 너무 행복했어. 대박이다. 우리가 사랑표 제대로 만든 적 처음인 것 같아. 잘 있어 장마이. 난 오징어 짬뽕 먹을 거야.
몰라. 언니! 언니! 미니가 왔어요. 언니야, 살 게 없어서 이것만 사왔어요. 집에 지금 애플 망고가 생으로 한 6개 있거든요. 어, 저희 집에도 4개인가 있어요.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준 것도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태국 망고. 태국 망고. 최고였어요. 길거리에서 막 파는 거 있잖아요. 딱 맞춰 도리안도 먹었어요. 할 거 있었는데 똑같이 썼어.